한때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지역 제조업의 명성이 서서히 바래더니 지금은 존립을 걱정할 정도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제조업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성장 동력도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부산 최대 산업단지인 녹산공단의 최근 가동률은 62%. 전국 국가산업단지 37곳 가운데 꼴찌 수준입니다. 문을 닫은 공장이 넘쳐나면서 공장 가치도 호황기에 비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녹산단지에 있는 기업체들이 협소하니까 여기서 이제 확장해서 거기도 가버립니다. 그런 거하고 경쟁하고 좀 맞물리다 보니까. 지역 제조업의 산실인 녹산공단의 침체는 통계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부산 상위 조사 결과 유통업과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신설 법인은 늘고 있는 반면 제조업의 창업은 30%나 줄었습니다. 특히 석달새 감소세가 심각합니다. 너도나도 제조업에서 손을 떼다 보니 수출 증가율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로 추락했습니다. 제조업 기지로서 사실상 기능을 잃어가는 셈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제조업 기피 현상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서비스업보다 고용 창출이 훨씬 큰 제조업의 침체로 성장 동력도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성장 동력이고 또 고용 창출의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는 제조업의 신설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선후방 산업 효과가 큰 대기업 유치와 함께 업종 전환 등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김성기입니다.